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 영리한 거미 아난시 바바라 칸티니 그림 수지린 쌤 출판사 도미솔 여러분은 영리하다는 소리 많이 듣나요? 영리하다는 게 뭘까요? 아난시는 매우 영리하고 현명한 거미였어요. 그런데도 더 영리하고 더 현명해지길 원했죠. 이 책은 서아프리카와 카브리의 연안에 전해오고 있는 민담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꾸민 이야기래요. 아남시의 깜찍한 계획이 무언지 우리 함께 책 속을 통해 알아봐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좋은 책 선정해 읽어드릴게요. 영리한 거미 아난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맞아요. 책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영리하고 현명해지기 위해 책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영리한 거미 아난시. 거미 아난시는 주변을 둘러보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난시는 매우 영리하고 현명한 거미라서 두루두루 아는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난시는 더 영리하고 더 현명해지길 바랐어요. 아주 쉬울 거야. 아난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놀라운 지식을 다 모으는 거야. 눈부신 영리함도 다 모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도 말이야. 우선 아난시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지혜와 영리함을 발견하면 모두 어디다 모아놓지? 아난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혜와 영리함을 넣어둘 수 있는 아주 크고 아주 안전한 것이 필요해. 아난시는 당장 일을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대한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 항아리는 너무 커서 아난시가 들기도 힘들었죠. 양, 자, 야, 응! 아난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아난시는 항아리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가능한 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찾기 위해서요. 아난시는 저 멀리 넓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멋지고 새로운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난시가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난시는 커다란 지혜의 항아리 속에 새로운 것들을 넣었어요. 날마다 항아리는 더 무거워졌죠. 마침내 항아리 속에 빈자리가 없어졌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요. 아난시도 항아리를 들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난시는 걱정이 되었어요. 지혜의 항아리를 안전하게 숨겨둘 곳이 어디 없을까? 아난시는 8개의 다리 중 하나로 머리를 긁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땅속 구멍에 숨겨놓으면 안전할까? 아난시는 열심히 생각했어요. 아니야, 토끼들이 거기 살잖아. 동굴에 숨겨놓으면 안전할지도 몰라. 아난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야, 박쥐들이 거기 살잖아. 아니면 숲속에? 아난시는 깊이 생각했어요. 아니야, 온갖 수단스러운 동물들이 거기 살잖아. 이런저런 계획이 바닥을 드러낼 쯤 아난시는 홀로 서 있는 가시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의 줄기는 거대한 가시로 뒤덮여 있었어요. 심지어 잎도 뾰족뾰족했어요. 좋았어. 아난시는 기뻐 소리쳤어요. 아난시는 덩굴로 거대한 항아리를 자기 배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난 씨는 항아리를 가지고 힘들게 나무에 오르느라 너무 바빴어요. 아들 티쿠마가 자신을 지켜보는 줄도 몰랐지요. 웬 쓸데없는 고생이람. 티쿠마는 혼자 몰래 웃었어요. 사실 티쿠마의 생각이 맞았어요. 아난 씨가 가시투성이 나무에 오르려고 움직일 때마다 지혜의 항아리는 자꾸 미끄러져서 나무에 오르기가 더 힘들었어요. 티쿠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티쿠마가 소리쳤어요. 항아리를 등에 묶어요. 배에 묶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나무에 오를 수 있다고요. 아난 씨는 깜짝 놀라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유난히 큰 가시 하나를 잡고 아난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필 이때 티쿠마가 자신을 찾아내다니 정말 짜증이 났어요. 게다가 티쿠마가 좋은 생각을 해낸 것도 짜증나는 일이었죠. 지혜의 항아리를 가진 것은 바로 아난 씨였으니까요. 아난 씨는 잔뜩 화가 나서 지혜의 항아리를 던져버렸어요. 항아리는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진 조각들은 온 사방으로 튀었어요.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지혜도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 모든 영리함은 자유롭게 날아 하늘 위로 올라갔고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지요. 아난 씨와 티쿠마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오고 오고 또 왔어요. 비가 어찌나 세차게 쏟아지는지 빗줄기는 공기 중에 떠돌던 지혜를 씻어내리고 땅으로 떨어져 개울과 강으로 흘러갔어요. 지혜의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면서 지혜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난 씨와 티쿠마는 가능한 한 가장 높고 가장 메마른 곳으로 올라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우와! 하는 탄성이 나올 뿐이었죠. 그렇게 아난 씨와 아난 씨의 영리한 아들 덕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여러분도 포함해서요. 세상 속에 있는 지혜, 영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현명하고 또 멋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책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과 영리함, 지혜를 얻으세요. 감사합니다.